아파트 단지예요. 이곳에서 블박차는 요차를 보고 멈춥니다. 자, 좌회전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는데요. 멈춰 있는데 그다음 아이고 하하 자 여기서요. 내가 우선권이 있지만 오토바이가 아이고 오토바이 먼저 들어오네. 그래 오토바이 먼저 들어와. 오케이 오토바이 양보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 차가 당연히 멈춰야 되죠. 그런데 요 차가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그냥 오다가 블박차는 멈춰 있는데 와서 들이받습니다. 빵까지 해주네요. 마지막에는 블박차가 빵. 여기에서 이번 사고 몇대 몇입니까? 상대 측에서는 100대 0. 오, 100대 0 인정 못하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호등도 없는데 대인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상대가 소송 가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100대 빵이죠. 직진차 우선이에요. 블박차 우선인데요. 이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직진하는데 아까 오토바이 좌회전하는 거 오토바이 급하게 오니까 양보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차 가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인데 상대는 대인 접수해 달래요. 자기가 100번 잘못해놓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1년 넘게 소송이, 1년 넘게 소송 끌다가 판결 선고됐습니다. 100대 빵 나왔습니다. 당연히 100대 빵 나왔습니다. 이걸 갖고 상대 측에서 1년 넘게 소송 걸어갖고, 아이고, 비비뭐뭐가 나오나요? 100대 빵은, 초반에 100대 빵은 인정해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1년 내내 소송하느라고 신경 쓰고, 그리고 당연한 100대 빵? 당연한 100대 빵은 100대 빵 판결 나오죠. 마지막에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